일단 가장 좋았던,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변화를 느꼈던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치 술을 먹었다고 가정하면 숙취가 전혀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육아하는 입장에서 계속 새벽에 깨고 잠도 잘못 자는 입장에서는 일어나도 피곤하고 아 벌써 아침이야 되게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어났는데 굉장히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게 디톡스 한 4, 5일 차였던 것 같아요. 한 3일 좀 지나서부터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가볍다. 특별히 다른 음식을 크게 막 찾아서 먹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만 먹어도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좀 가벼운 걸 느꼈습니다. 네, 일단 속이 좀 편안하고, 몸이 좀 가벼운 느낌? 그래서 좀 잠도 일찍 일어나도 괜찮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꼭 아침에 몇 번은 더 자고 싶다 생각하고 깨어나기 힘들었다면 한번딱 깼을 때,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라는 느낌? 뭐 우스갯소리로 하면, 한창 낮인가?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일어났는데 굉장히 개운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몸이 늘 피곤해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지냈다면, 그래도, 확실히 이 기간에는 좀 몸이 가볍다, 좀 개운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피로도에서 확실히 좀 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육아할 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점심 챙겨먹고, 삼시 세끼 챙겨먹기 힘든데, 디톡스는 어쨌든 아침, 점심, 저녁 프로그램이 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론 이렇게 즙으로만 쭉 생활하긴 어렵겠지만 이 디톡스 기간에는 식사 걱정은 특별히 안 했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네, 편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프라인과는 조금 다른 즙 스케줄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즙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씨앗즙 두 개를 이제 중간 하루에 두 번씩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 스케줄이었다 보니까 포만감도 있었고 씨앗즙 같은 경우에는 한포더 먹어도 되겠다 약간 좀 맛있기도 했고 크게 허기 지면서 내가 이렇게 굶는 디톡스다라는 느낌은 특별히 들진 않았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처럼 육아 때문이라든지 뭐 회사 때문이라든지 이렇게 스케줄 때문에 뭐 논산에 갈수 없는 사람인 경우 이걸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전 기뻤어요. 엔젤 녹즙기를 이미 구입했었기 때문에 이런 논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았었고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아유 뭐 집에서 그냥 지금 열심히 짜먹자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홈 디톡스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굉장히 좀 기쁘게 참여했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육아 때문에 막다 참여를 이렇게 온전히 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레몬 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기구랑 다 이렇게 구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뭐한 몇십 분씩 가만히 이렇게 있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몸에 어떤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이 디톡스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뭐, 물론 레몬 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의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궁금증이 좀 많은 학습자였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참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냥 보통 이 디톡스 프로그램 한다면 그냥 좋습니다. 뭐, 즙이 이래서 좋아요. 뭐, 간략하게 그냥 홍보하고, 뭐, 과일 효능 등등등 간단하게만 해주고, 우리 프로그램대로 따라와라. 라는 그런 걸전좀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제 어쨌든 근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제 박사님께서 차근차근 그런 2주간의 어떤 강의를 해 주시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가 홈 디톡스를 하면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채소랑 과일 이런 것들을 다 섞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주 사소한 것부터도 많은 일반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 식사, 그 식당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식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어떤 습관들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어요. 마치 온라인 나만의 주치의 선생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하고 싶고 저때 강의 중간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정말 스타벅스 이런 것처럼 그런 지점지점마다 이게 있어서 강의도 듣고 이거를 들은 사람들끼리도 교류를 하면서 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대라고 할까요? 그런 문화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같이 뭐 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현대 직장인들, 한 30, 40대 분들도 되게 많이 참여하면 어떨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생들도 참여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